걸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얼리 출신 일명 우주 여신 조민아가 최근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살 연상의 피트니스 CEO와 결혼한 후 지난해 아들을 출산했죠. 이후 SNS를 통해 육아 일상을 업로드해오다 지난 5월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과호흡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고 119와 경찰이 왔다 라고 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었죠. 이후 조민아는 그대로 끝이 났고 끝은 곧 시작이니 이제 정말 시작,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현실 이라는 등의 글을 통해 파경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일 방송된 채널 S 진격의 할매 예고편에는 조민아가 등장해 할매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날 조민아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며 이혼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고는 눈물까지 보여 할매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조민아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29일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민아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죠. 박성미 변호사는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혼 사유에 대하여 궁금해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빵을 그렇게 비싸게 팔더니 인과응보네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구나. 참 안타깝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